치킨 짠! 짠! 또 비비큐! 짠! 짠! 똑같은데? 짠! 한 번 더 시켜야 되나? 진짜 여기 앞접시 없다. 앞접시. 앞접시? 응. 뒷접시로 갖다 주면 안 돼. 아, 짱구로 먹을까? 그래. 일짱일짱으로. 힘은 일둥이 일둥이. 야. 받으시오.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. 힘드네. 그러니까. 응, 이거 뚜껑 닫았어. 그게 이게 그 논란의 그 양념치킨 또 시켰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아, 근데 비슷한 거 같거든 나는? 근데 같은 지점으로 시키긴 했어. 근데 2개월이 지났거든? 그러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? 한 번 더 시켜 먹어야 될 수도 있겠다. 아, 이거 너무 부셔거리니까 다른 걸로 할까? 그냥 되게 무난무난한 양념치킨이랄까? 어. 야, 옛날 치킨 맛이라 그랬는데 먹읍시다. 응? 나는 폭살. 맛있어, 맛있어. 맛있어. 진짜 맛있다. 맛있는데? 요린내 안 나. 응, 요린내 안 나. 내 튀김옷이 이게 막 두껍진 않아. 그때도 얇았어. 아, 그래? 거의 없는 것처럼 얇은 거? 근데 이제 이거였던 것 같아. 요런 크런치한 느낌 있지? 요런 거 동글동글한 거. 이게 없다고 하는 것 같거든? 새로 나온 게? 응. 없어. 근데 지난번에도 있었고 이 정도는 있잖아. 한 번 더 시켜 먹어봐야 되나? 아니 이런 거면 없는 거야. 그게 내가 생각했을 때 옛날에 그 올리브영? 아니 뭐지? 옛날에 뭐야? 옛날에 올리브 오일 아 비비큐 치킨 원래 이름이 뭐지? 비비큐 치킨? 칼슘 올리고 아니야 뭐더라? 옛날에 비비큐 치킨은 약간 더 촉촉하고 약간 육즙 많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 지금 그런 게 없잖아. 근데 그 전에 먹었을 때 그렇긴 했거든.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부터 더 맛있는 느낌이 들어. 아 그래? 난 비슷한 것 같아. 근데 양념 진짜 확실히 맛있다. 나는 그때 맛있다 바로 온 걸 못 먹어서 그런 거야. 맞아 맞아. 자기는 데워서 먹었으니까. 근데 너무 맛있지 않아? 여기 양념 너무 맛있는 것 같아. 짠 것도 적당하고 매운 것도 조금 있고. 살짝? 그다음에 딱 그 이 농도라 그래야 되나 이 농도? 농도도 딱 좋은 것 같아. 그 안 느끼해. 내가 그때도 안 느끼하다 그랬거든? 맛있네. 맛있어. 딱 옛날에 먹어본 치킨. 어? 치킨은 오늘 맛없어. 나는 치킨만 먹으면 왜 이렇게 비리지? 나만 그래? 그냥 이걸 먹고 이걸 먹어서 궁합이 안 맞는 건가? 이거랑 궁합이 잘 맞으라고 먹는데? 몰라. 나는 비려. 자기는 안 비리지? 살짝 그런 맛이 있긴 한데 난 이 정도는 괜찮은 건데. 나는 이 치킨 무 비린 게 싫어. 근데 안 그런 애들도 있거든. 얘는 좀 그러네. 와 이것도 있단 말이야. 그런 정도의 튀김 무슨. 근데 이것도 없다는 말인 건가? 맛있다. 맛있으니까 또 시켜 먹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. 우리의 송년회네 이게. 응? 우리의 송년회. 맞아. 우리의 송년회.
올해는 좀 바쁘게 살았다. 솔직히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. 이슈가 너무 많아서 시험관도 두 번이나 했지. 나도 이것저것 뭐 많이 했지. 정말 먹어요 닭다리 소금만. 난 닭다리 안 먹어도 돼. 네, 삐약삐약 할까봐. 아니 나는 닭다리보다 살 많은 게 더 좋아. 나 살이 있어가지고 뼈 없는 부분. 난 그런 데가 좋더라. 살살 먹어 그만. 그러니까 하도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내가 진짜 아닌가 해서 다른 지점을 시키려고 했는데 멍청이같이 또 다른 지점이라고 해놓고 똑같은 데 시켰어. 오늘 잘 된 거야. 왜? 그때랑 비교할 수 있잖아. 아 같은 데인데 2개월 지났을 때 느낌? 그리고 다음에 다른 지점을 또 시켜먹으면 되겠네. 그럼 오늘이 2탄이네. 2탄. 맛있다. 시키면 나쁘지 않네. 옛날에 우리가 저기 되게 갔던 화닥화닥 있지? 어디 암사요? 비슷하지 않아? 거의 비슷해. 그치? 근데 거기가 조금 더 달아. 조금 더 묽은 것 같기도 하고. 여기다가 다 사라다 있습니다. 양배추. 이거 이제 되게 작은 것 같아. 금방 먹을 것 같다. 사라다 얘기하니까 이제 딱 옛날 치킨인가 보다. 그치? 근데 그때도 그 얘기했던 것 같아. 귀엽다. 야같이? 옛날에 근데 치즈볼을 시키자 그랬어? 아니, 얼마 전에 치킨 얘기할 때 치즈볼 맛있더라고. 맛있다. 그러면 올해 자기가 한 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? 그건 정리성 가요제랑 버스킹이 아닐까? 가요제. 근데 올해는 진짜 자기 가요제도 진짜 많이 도전하려고 했고. 아, 이 당일날 목을 잘못 풀어서 목이 거시기해가지고. 어제 상상도 어디야? 어제 목 진짜 안 좋아. 그니까. 잘했어. 내년에는 더 잘할 거야. 컨디션 관리를 이제 잘해야지. 이것도 경험이니까. 그리고 덕수궁. 아, 버스킹. 요즘에 버스킹 하는 것도 자기한테 큰 자산이지. 아, 올해 진짜 그게 진짜 크다. 버스킹도 하고, 그러니까 훨씬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것도 많아졌고. 그걸 가면 재밌어. 그냥 재밌어 하는 게 보여. 어, 막 계산 안 하고 노래하고 재밌게 하니까. 내년에는 진짜 더 잘 되길. 더 잘 될 거야. 나는 제일 기억에 남는 거 임신이지 뭐. 맞아. 아, 미치겠다. 진짜 힘들어. 눈물이 나. 닭다리 잡고 있는 게 너무 웃겨. 미안한데 너무 웃겨. 미안해. 갑자기 생각나니까 눈물이 나. 닭다리 앞에다. 내가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하지 말라고 했던 게 이런 거예요. 그래도 얘가 다이어트를 했는지. 솔직히 우리 더 많이 남았을 텐데. 닭 크기는 비슷한 거 같거든? 튀김옷이 조금 작은 거 같아. 그래서 작아 보이는 느낌이랄까? 그러니까 빨리 한 마리 해칠 것 같은 느낌이다. 아무튼 올해 제일 기억에 남는 건 그거고.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가 되겠지. 그러니까 그것도 뭔가 더 잘 되겠지. 자기는 어땠어? 그때 기분이. 그때가 언젠 거야? 한 달 전에 밥 먹을 때? 우리가 임신했을 때. 심장 소리 들을 때 어, 진짜다 싶었지. 근데 그 전에는 몰라. 실감이 잘 안 났지. 워낙에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듣고 그래서. 그걸 떠나서 실감이 안 났어. 그렇지. 나는 왜 내 몸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느끼는데 자기는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. 파이팅. 포도주라고 생각하고. 나 오늘 뭐 되게 많이 먹었는데. 나 오늘 근데 마카다미아 많이 먹었어. 꿈이 스무스무스 아니었어? 에이! 아, 추려워. 진짜 귀엽다. 아, 근데 이 장난 아니긴 한데 와, 좀 느끼하다. 나는 이거 10점 만점에 6.5점에서 7점. 생각보다 작은데? 그냥 그렇게 20강 그렇게 주고 싶었어. 본인은. 이유가 없이 3점을 깎은 이유가 없어? 응. 난 그냥 양념치킨 뭐 시킬래? 그럼 여기 시킬 것 같아.
그렇지. 근데 매운 버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. 그때도 내가 얘기했는데 매콤한 버전이 있었으면 좋겠어. 이런 느낌에서 매운 버전은 쌀통닭이야. 아, 이 동네 쌀통닭이 없어. 무슨? 없다니까? 없어. 진짜 검색해봐. 없어. 없어졌다니까? 왜 없어졌지? 맛있는데? 봐. 이렇게 먹고 이렇게 먹으면 안 비리거든? 이렇게 먹고 이렇게 먹으면 비리다. 뭔가가 융합이 안 맞나 봐, 나한테. 하여튼 까다로워, 그지? 배부르다. 아, 나 언제 이렇게 나이 먹었지? 나 진짜 너무 속상해. 45인가? 아이. 아, 나는 아직 한 20대에서 30대 들어올 때. 너무 이후로, 이후로 나이를 별로 신경 안 쓰고 산 것 같아. 뭔 말인지 알지? 난 그때를 보인다고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그 너무 양심 없고. 사기꾼이야, 그거는. 그때 이후로 약간 나이 세는 걸 까먹었다는 느낌처럼 그냥 사는 것 같아. 나이 뭐 이런 걸 신경 안 쓰고. 나는 2, 3년 전부터 나이 세는 까먹었어. 그때부터 너무 바빴지. 아니, 그냥 싫었어. 그만 먹어, 도희야. 한 번 더 먹어. 조금만 먹어. 달걀 한 번 먹자. 솔직히 있잖아. 우리 한 해 한 해가 지날 때 옛날에는 한 해가 끝내면서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고 막 이런 올 한 해는 어떻게 하지? 올해는 뭐 해야지? 막 이런 게 많았다면 이제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게 별로 없어. 그냥 똑같이 열심히 살면 되겠지. 뭐 올해도 그냥 왜냐면 매해 계획이 똑같고 뭐 매해 결심하는 게 똑같고 원하는 게 똑같아서 그냥 요새는 바뀌었어. 뭔데?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승이 안 찼기 때문에 무조건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원하는 만큼 도달을 하니까 지금처럼만 열심히로 바뀐 거야. 그러다 보면 될 거야. 이런 거 있잖아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다른 것도 도전하고 이런 것도 다 계획일 수 있지만 좀 달라. 작년이랑 확실히. 노래에 대한 결심을 말하는구나. 자기는 음악을 안 하고 못 사는 사람이라니까. 결국은 지금 내가 말하는 건 전체적인 계획을 말하는 건데 자기는 그걸 함축해서 들을 정도로. 그만 먹어. 어? 하나 남았는데? 본인 몇 점이야 이거? 난 치킨 시키면 이거 시킨다니까? 그러면 엄청 높은 점수 아니야? 아, 나 점수를 못 매기겠다고. 8점. 나랑 별 차이 없구만. 2점이 없는 이유는 몰라 나도. 거의 9점이야 근데 9점. 옛날에 오빠들 정진호 했던 말 있잖아. 10점은 너무 많은 것 같고 7점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8점 줬어요. 그렇게 얘기해 빨리 시작. 10점은 너무 많은 것 같고 7점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8점을 줬어요. 아, 이제 올해 진짜 이제 며칠 안 남았다. 이틀 남았어, 이틀. 고생했어. 고생했어. 올 한 해 고생했습니다. 내년에도 화이팅 합시다. 내년에도 큰 우정을 쌓읍시다. 어? 사랑가 보자. 사랑보다도 우정보다도 가까운 호호!